청주의 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 집단 암발병에 이어 최근엔 폐암에 걸린 단양의 조리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요. 급식실 환경과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마솥 수증기가 급식실에 가득 찹니다. 내부엔 후드가 설치됐지만 가스와 열기를 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눈물, 콧물을 한 5분, 10분은 쫙 빼야지. 이런 환경에서 일하던 청주의 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 5명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폐암에 걸린 단양의 한 학교 조리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급식실 환경과 종사자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직업성암 전수조사 실시하라. 특수건강진단 즉각 실시하라. 학교 급식실 현장 점검에 나선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에 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기관의 전수조사를 받는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청북도 교육청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앞서 문제가 된 학교를 중심으로 표본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작업 환경 그 측정을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뭐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게 노출이 된 게 나온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실시를 할 테고요. 또 표본 조사 결과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면 급식실 환경을 전수조사하고 종사자 특수 건강진단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